안녕하세요. 6월 4일 투데이 미닛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 미국에 지금 현재 이제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점점 이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많은 그런 혜택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백신 접종률 속도 어느 정도나 떨어졌고 또 어떤 것들,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지 미 전국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미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가장 높았던 게 지난 4월 13일이었어요. 그날 그 하루 접종 건수가 미국 전체로 약 340만 건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그 숫자로 이제 접종이 이루어졌었는데 지난 2일 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루 접종 건수가 약 80만 8천 회에 그쳤어요. 100만 건 이하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았던 340만 건에 비하면 한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불과 이제 5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5개월 만에 지금 거의 가장 높았던 때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렇다면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지금 그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로 볼 때는 그러니까 최소 1회 백신을 맞은 게 63%. 그리고 완전 접종을 한 그 비율이 52%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 전체 인구 대비로 가면 훨씬 낮아져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최소한 한 번 백신을 맞은 게 50.9%, 겨우 반을 넘어갔죠. 그리고 완전 접종을 한 비율은 4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 어린 아이들까지 해서 전체 인구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그렇게 접종률이 높은 편이 아닌데 이미 접종률은 완전히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까지 70%의 성인들이 최소 한 번 접종 맞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성인 대비로 보면 지금 현재 63%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한 7%를 더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각 주 정부, 연방 정부, 그리고 뭐 기업들까지 나서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가지 그런 방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연방 정부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시행하고 있냐면, 이렇게 접종률이 낮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6월 한 달을 백신 행동의 날로 지정을 했어요. 캠페인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24시간 약국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시간을 제약받지 않고 가서 백신을 맞게 하겠다, 이런 것도 내놨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도, 연방교육부에서도 코로나19 대학 챌린지 뭐 이런 이제 슬로건 아래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제 대학 차원에서 학생이나 교수진이나 뭐 대학 직원들 모두한테 백신을 맞히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대학들 중에 한 400여 개 대학이 올 가을 학기부터 완전 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생, 직원 모두 포함해서 그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400여 개면 얼마 안 되죠. 미국 전체의 그 대학들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거를 좀 더 많은 대학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젊은 층이 가장 백신 접종률이 낮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나서서 지금 각가지 그 혜택을 내놓고 있어요. 가장 먼저 요즘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맥주 회사죠. 버드와이저라든가 뭐 스텔라 아르투, 뭐 맥스 이런 거 생산하는 그 안호이저 부시라는 그 기업이 이제 7월 4일까지 모든 성인의 70%에게 최소한 1회 백신을 맞힌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 목표를 달성하면 맥주 또는 탄산수, 알코올이 없는 음료를 한 잔 사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1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음료를 마실 수 있는 $5 상당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좋아하는 술집이라든가 식당에 있는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국 체인인 CVS도 각종 그 이제 경품을 내놓고 추첨을 통해서 이제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먼저 뭐 5명을 추첨해서 5,000달러 각각 지급하고, 그러면 추가로 50명을 선정해서 현금 500달러를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뭐 각종 여행권을 걸었어요. 뭐 무료 크루즈 여행이라든가, 뭐 슈퍼볼 VIP 여행 패키지, 그다음에 아이하트 뮤직 페스티벌 VIP 패키지, 이런 상품들을 걸고 이제 경품 추첨을 해주겠다. 백신 접종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도 무료 항공과 특별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 플러스 계정에 백신 접종 증명 카드를 사진 찍어서 올리면 당첨자에게 전 세계 유나이티드 항공 취항지 어디든 갈수 있는 무료 탑승권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최대 식품점이죠. 크로거라는 그 매장에서는 그 자신들의 그 매장에 있는 약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고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5명에게 각각 100만 달러씩 총 5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 이런 걸 발표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명을 추첨을 해서 그 50명에게는 1년 동안 크로거 매장에서 무료로 쇼핑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각종 기업들도 나서서 혜택을 내놓고 경품을 내놓고 이제 백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들도 지금 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죠. 먼저 뭐다 아시다시피 뉴욕주에는 이제 500만 달러 1등 당첨금이 걸려있는 복권 하고 있고, 대학 전액 장학금 혜택 주고 있고요. 그러면 뉴욕시에서는 뭐 아쿠아리움이라든가 박물관 무료 입장권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맥주하고 와인 무료 시음권, 그다음에 주지사 부부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들 제공하겠다. 뭐 이런 것들 내놓고 있는데, 다른 주들 참 재밌는 거 많아요. 먼저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12세 이상 백신 접종자 가운데서 30명을 뽑아가지고 5만 달러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미성년자가 당첨이 된다, 그러면 그 미성년자는 18세가 딱 되는 그 생일에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거나 마친 주민한테는 50달러짜리 식료품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콜로라도는 백신 접종자 중에 5명에게 각각 100만 달러 상금을 내걸었고요. 그다음에 델라웨어에서는 6월 29일까지 백신을 접종하면은 휴가 상품권이라든가 도로 무료 통행권 같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델라웨어에서는 12세에서 17세 사이 백신 접종자라면 주립대학 전액 장학금 혜택 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하고 이건 비슷하죠. 그다음에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 백신을 접종하면 주립공원 무료 입장, 그리고 낚시 면허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에서는 요즘 가장 핫하죠, 여기가. 성인 접종자 5명을 뽑아서 각각 100만 달러씩 지급을 하겠다 했는데, 이미 100만 달러 당첨자가 한명 나왔죠. 한 여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성년자한테는 4년 장학금을 선물하기로 했고,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 여기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여기도 역시 복권 추첨을 하고 있는데, 그 경품, 복권에 걸려있는 경품들이 좀 특이해요. 이제 먼저 픽업 트럭 두 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생 사냥 어획 허가증.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산이 많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렴용 역총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려 10점이에요. 10명한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수렴용이지만 총을 준다는 건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립공원 무료 숙박권 25개. 여기도 주립대 4년 전액 장학증서 주겠다. 이게 2매가 경품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좀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도 이런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홍콩이죠. 홍콩에서는 지금 홍콩이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아요. 어느 정도냐면, 그 5월 말 기준으로 그 백신 1차 접종 비율이 17.6%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은 12.9%. 거의 뭐 없죠. 이렇다 보니까 홍콩에서 백신 접종자 중에서 1등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는 아파트를 제공하겠다. 근데 이 아파트가 그냥 아파트가 아니에요. 새 아파트인데다가 이게,
그 달러로 하면 한약 139만 달러짜리 아파트입니다. 면적이 42평방미터 정도 넓죠. 이런 새 아파트를 준다고 내놨어요.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백신 접종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태국 북부에 치앙마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접종을 마친 주민을 매주 추첨해서 소한 마리를 상품으로 준다고 합니다. 참 특이하죠. 아마도 여기가 이제 농가가 많거나 뭐 이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여기 한국도 좀 그랬죠. 소한 마리 하면 뭐한 집안에 굉장히 큰 재산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소한 마리를 상품을 준다. 이렇게 이제 혜택 인센티브 제도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백신 접종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학생, 젊은층 백신이 좀 늦게 나왔다 보니까, 화이자가. 이제 여기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려고 이 접종률이 가장 높은 학교의 학생들은 문화 행사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공약도 내놨다고 합니다. 재밌어요. 지역별로, 그리고 정부별로, 기업별로, 뭐,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세게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70% 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이걸 목표로 지금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앞으로 6월 한달 동안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 아직 백신 맞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경품 노리고 한번 백신 접종 하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데이 미닛은 여기까지입니다.